여러분 안녕. 자, 디딤돌 수업이래. 디딤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련한 수업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질문들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디딤 수업을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고 선생님만 남은 교실입니다. 자, 교실에서, 자, 한번 선생님 책상에 한번 볼까? 자, 이 실물화상기가 있는데, 실물화상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작품을 놓고 보면은 저 TV로 이렇게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열매시장에 이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생님 만드는 거 도와준 이 사과 열매 한번 봅시다. 자, 종이에다가 코팅지를 씌워서 기계에다 넣었다 빼면 요렇게 아주 맨들맨들하고 빳빳한 코팅이 돼서 나와요. 그쵸? 어떻게 이게 아주 얇았던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빳빳하고 맨들맨들해질 수가 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코팅지, 그쵸? 자, 그리고 네, 여러분들 간 자리 한번 볼까? 아이고, 미안. 선생님 떨어뜨렸네. 근데 왜 물건은 항상 아래로만 떨어지지? 위로 떨어질 수는 없나? 어쨌든 선생님이 떨어뜨렸으니까 주워놔야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는 이 교실에 이 쓰레기통. 오늘 민혁이가 코피가 났었어요. 그래서 코피가 묻은 종이들이 저기에 있는데 민혁이가 코피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반에 코피가 나는 친구들이 많은데, 코피는 왜 나는 걸까? 우유곽을 여러분들이 딱지를 만들려고 말려놨어요. 우유곽은 어떻게 만들길래 우유가 안에 있는데 종인데도 젖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작품이 벽에 붙어 있어요. 자, 승수가 만든 작품이네. 잘했죠? 자, 승수가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휘석이 것도 있고, 보민이의 작품도 있어요. 자, 화선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봐서 알지만 물감이나 먹물이나 붓펜이 진하게 묻으면 쫙 번지면서 아주 흐물흐물해지고 찢어지기도 해요. 자, 화선지는 스케치북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아주 얇으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서 쉽게 물을 빨아들일까? 교실이 조금 지저분하네, 그쵸? 자,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있어요. 걸레 있다가 접어놔야겠다. 자, 요런 식물도 있고, 요런 다육식물도 있어요. 자, 어떤 식물은 얘처럼 잎이 아주 넓고요. 어떤 식물은 이게 선인장 종류일까? 다육식물 종류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잎이 얇지 않고 아주 통통해요. 이런 식물들은 물을 잘안 줘도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기 선인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선인장 종류의 식물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키우기 쉬운 식물로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꽃나무나 이런 식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더울 때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선풍기는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저 날개가 돌아가지? 근데 날개가 돌아가는데 왜 바람이 나오지? 날개가 왜 3개고 왜 저렇게 생겼지? 와, 정말 우리 교실에 선생님을 궁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시계. 시계는 여러분들이 긴 바늘은 분, 짧은 바늘은 시를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저기 제일 가느다란 긴 바늘은 초를 나타낸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계는 저 바늘 세 개가 같이 움직이지? 그것도 움직이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자, 세 번째 거꾸로 수업 안내입니다. 수요일 4교시는 원래 과학 시간이 아닌데요. 화요일 4교시에 있는 과학 시간과 수요일 4교시에 있는 국어 시간을 바꿔서 수요일에 과학을 하겠습니다. 과학 시간에 오늘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들어갔는데요. 이 과학 시간에는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와야 할 것은 교실, 집등 주변에서 궁금한 것 5가지를 알림장에 적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답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외계인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자, 외계인에 대해서 궁금해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 얘기하는 건데 무엇이든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수요일 과학 시간에 만나요. 안녕.